국민의힘 내부로 좀 더 들어가 보기 전에 그 전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증문 증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수상 관측일에 최대 규모의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응급 복구에 만전을 다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방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할 생각입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의 그 원칙은 무엇이라고 좀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경제인 사면에는 방점을 두시고 정치인은 배제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자, 오늘 하루 수고하시고 또 궁금한 있으시면 대변인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는 오자마자 윤 대통령이 취임 질문 한 7, 8개 받고 집무실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뭔가 준비된 모두 발언을 하고 질의응답 몇 개 받고 집무실로 간다. 대통령실의 기조가 뭐가 바뀐 거라고 보세요? 일단 준비된 도어 스태핑 이걸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이 이제 출근하면서 그러니까 준비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뭐 질문도 보면 예전같이 큰 손짓이라든지 좀 과격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좀 안정적인 이제 도어 스태핑으로 이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더 개선할 게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건 뭐냐면 너무 잦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통령의 저 말 한마디를 해버리면 참모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저 부분에 대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참모들이 지금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문제다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예. 문제는 참모들이 역할을 줘야 되거든요. 참모들이 뭘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침에 모든 핵심 사안에 다 이야기해버리면 그걸 참모들이 해석하고 참모들이 뭔가 기자 이야기하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버립니다. 약간의 훈시처럼 처음에 그렇죠. 해버리니까. 딱 이야기가 그것만 언론들이 써버리면 참모들은 그 이상은 말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 참모들을 바꿔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참모들 역할이 없는 걸요. 그 대통령은 제가 볼 도어 스태핑은 정말 일주일에 필요한 한두 번 정도로 그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대변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언론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돼. 그래야지 참모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지금 같은 방식이면요. 비서실장, 홍보수석, 대변인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다 이야기해버리는데. 그걸 언론이 다 끝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모들이 잘 못 모시고 있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문제는 바로 대통령이 말씀을 좀 줄이고 실제로 참모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줘야지만이 참모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7일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뭐 도어 스태핑 말고도 즉석 질의응답 말고도 또 다른 얘기가 있는지 저희도 한번 잘 들여다봐야겠죠. 근데 장 변호사님, 어쨌든 지지율 다시 반등시키려고 안간힘 쓰고 있는 대통령실인데 앞으로 나올 이 얘기, 사진 잘 나오게 비 왔으면 좋겠다. 이 발언 때문에 미칠 지경이다라는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함을 넘어서 미칠 지경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폭우 피해를 복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곧 다가오는 추석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가는 정책을 쓰고자 했을 것이고요. 안 그래도 뭐 마트에 가서 뭐 회의를 한다든지 뭐 직접 장 보시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 등 뭔가 이런 민생 행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한마디. 그 국민의힘의 김성원 의원이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 가서 사진 잘라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 자체는 뭐 망언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저 얘기 자체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민생 행보라든지 뭐 국민의힘의 뭐 봉사활동 이런 의미들이 다 퇴색이 돼버리고 저 말 하나만 남았습니다. 저 말로 인해서 국민들은 더욱 공분하게 되셨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지지율 반전의 모멘텀은 앞으로도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칠 지경이다. 이 비판의 당사자가 된 김성원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부랴부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뭐가 달라졌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하나 묶어봤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라고. 대표님 의원님. 비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아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또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앞에 사죄드립니다. 대통령실이 최근에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평가를 받는 데다가 수해까지 겹쳤기 때문에 이 엄중한 시점에 저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한 김성원 의원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예결이 간사직을 사퇴하겠다.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방송 전에 체크를 줘봤는데 김종인 국장이 지금 그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결이 간사직 사퇴가 아니라 아예 의원직 사퇴하라고까지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예. 국민의힘 혁신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개인의 의견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 아시다시피 정치라는 건 말과 타이밍 아닙니까? 정치가 뭐 총칼 갖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정치라는 게. 예.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얘기, 국민들이 가장 절박한 얘기를 가장 적절한 시기에 얘기해 주는 것, 그것이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이건 망언, 아까 지금 뭐 장 변호사님도 얘기하셨듯이 이건 망언이라고 보기에도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얘기잖아요. 이 비피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100년 만에 이 피해 때문에 정말 나라 전체가 뒤집혀지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좀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사고방식을 가지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마 저게 저분의 만약에 정말로 그 국민들을 바라보는 이번에 BPL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은연중에 표출된 것이라면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좀 과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 사죄가 저런 식의 무슨 뭐 예결이 그 간사직 예결이 간사직을 누가 알아요 그게 뭐 그걸 내려놓는다고 그래서 그 무슨 글쎄요. 국민들 시선에서 이 직책이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을 사죄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정말로 이 사죄를 하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행동들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결자 얘기 해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상황 판단에 대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입장도 이게 논란이 너무 커지니까 좀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장난기라는 단어를 썼었던 주 비대위원장인데 오늘은 윤리위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말 흉내만 내지 말고 수생님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마시고 장난치거나 또 농담하거나 사진 찍고 하는 이런 일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박대리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김 의원이 장난기가 좀 있어요. 평소에도. 그런데 큰 거 좀 큰 줄기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께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윤리위원회 대관원 결정을 하겠습니다. 당장 공원직 내려놓거나 탈당하는다 그런 목소리도 당에서 나오는데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더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수습을 어서 빨리 해야 될 텐데요. 근데 오늘 일부 시민단체, 대학생 단체가 반지하 청년이 정부 여당에 경고한다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위까지 했고 파장이 앞으로 주말까지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소식을 들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55분쯤에 국민의힘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서 거의 100여 명 정도가 모였는데 모두 반지하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대학생 단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시위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여론이나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근데 저는 이게 김성원 의원의 발언도 있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첫 해명이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장난기 얘기를 하셨어요. 김성원 의원이 원래 평소에 장난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문제의 본질이, 그러니까 이 발언의 문제가 단순히 뭐 장난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공직자로서의 태도, 그리고 그 수해 현장에 가서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공감 능력에 대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문제의 본질을 조금 저는 인식을 잘못하셨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대위원장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황급하게 입장을 좀 바꾸셔서 윤리위 제소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죠. 말이라는 게. 저는 뭐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고 김성원 의원의 사과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좀 오랫동안 국민들 머릿속에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글쎄요. 저 발언의 쓰나미가 국민의힘을 어디까지 덮칠지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법적 대응을 일단 했고 전자접수로 가처분 신청. 그리고 내일 기자회견이 일단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SNS에 싸운 건 2년인데 무너지는 건 2주다라고 하면서 우리 식당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본인이 대표했을 땐 이런 일 없었는데 무너지는 건 2주였다라는 비권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뭐 일단 알겠습니다. 뭐 내일 이준석 대표가 어떤 말을 또 기자회견을 할지 다음 주 뉴스탑10에서도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 사항을 저렇게 사진 하나로 비꼰 이준석 대표 얘기까지 만나봤고요. 야당 얘기로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서울시 교육감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